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광활류 남은 꼴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꼴 하면 성춘향, 이몽룡 우리 역사책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달려갑니다. 빵빵 이렇게 해서 광활류 루각을 쭉 보고 계십니다. 광활류는 사실 1419년에 남원으로 유배왔던 명제상이죠. 황희정 스승이 광활류를 올렸던 것이 사실 시초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여기에 누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인조 때에 1638년에 재건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은 광활루에는 연못이 세 개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신선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뱅이롱을 심어놨고, 하나는 대나무를 심어놨고, 하나는 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왕그들나 엄청납니다. 아마 광활루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심었던 것으로 봐서 최소한 60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엄청 나이 많이 먹었지. 아름다립니다. 여기 주변에 공연도 많이 하고 늘 사람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발길이 좀 뜸합니다. 그리고 출입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멋있죠? 늘 바다 한 구경 안 와도 됩니다. 여기에 연인과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오작교를 건너시면 됩니다. 바로 오작교는 뭐냐? 7월 7일 날 개누와 친녀가 만나던 그 다리, 여기에 이몽룡이와 성춘향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왕부들나무 공연장이 있던 그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주 해요. 여기 있다고 저 뒤쪽에 가면은 잔디밭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연을 하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월매 춘향전에 기반되는 그것도 또 쭉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아주 큰 애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여러 수십 메타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무지 색깔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광활루에는 반드시 연인만 가야 되냐? 저는 혼자 갔는데 믿기지 않는다고요?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기 연인과 함께 가서 오작교를 쫙 그리시면서 사랑을 공부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 주부전에 이 토끼하고 거북이 나오죠. 예, 그런 어떤 의미도 이 광활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라라고 해놨는지는 글쎄 자라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삼신각 대나무 뭐 쭉 있죠? 아까 말씀 신도 모셔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또 여기 또 상징적으로 소도 여기 공연하는 데도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나왔죠. 행행색색 무지개 색깔 들어갔어. 사람들 공경할 때 보는 것 저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구경하러 갔으니까 이 공연을 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나가는 건데 사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광활루 정말 한번 평생에 가보셔야 되는 곳이다. 남원굴의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던 그 오작교를 그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가보신 분 가보세요. 광활루는 정말 가봐야지. 이러한 누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누각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조각이나 작품들이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정밀하고 정말 세심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광활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여기 적어놓고 있네요. 아, 이렇게 우리는 광활루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춘향전에 기반이 됐던 그 월매치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쭉 담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까지 방울류를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춘향관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니, 한 번을 읽었다 한 번을 읽어서 아우다 이다다 못 읽을 소리나 보내자니까. 자, 여기는 춘향전의 기반이 됐던 이몽룡과 춘향이 사랑을 나누던 곳을 갖다가 이 실체화해서 이렇게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쭉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 정도면 대거리죠. 굉장히 넓어요.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어메, 장독도 엄청나게 많어. 저 장독에 뭐 담았나? 장만 담았나? 뱅팡은 없겠죠? 어쨌거나 여기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즐거움. 보시면서 즐거움. 들으면서 즐거움도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할루에는 보면서 즐거움, 들으면서 즐거움 두 가지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나무들이. 그리고 겨울에 가도 나무들이 또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때 가도 되고 저때 가도 되고 아무 때나 가도 된다. 이 강할루 통보대서는 아닌데 강할루 가다가 이 강할루 가니까 나무꼬리 이렇게 이쁘고 좋은 미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자부시오. 꼭 가보세요. 꼭 가보시오. 옛날에 우리 저 뱅팡 사이에 이 한문 저 문지로 저 해놓은 거 있네요. 배틀도 있고 배짜는 거요. 3대 옷이라고 이 문들이 전부 상호지 이렇게 나 월매의 방이 부엉이 있죠. 옛날 부엉이요. 저기 나무로 해서 굴대가지고 뒤쪽을 담은 방수 월매집의 뒤쪽 대나무 사실 춘향전은 누가 지었다? 지은 작가도 없고 사실 당장 시기도 정확히 모릅니다. 설하로 내려오던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소설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골에 있는 광활류를 쭉 보셨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꿈꾼 시대를 친구를 뛰어넘었던 곳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꿈꾸는 시대를 뛰는